안녕하세요. 유튜브 아프리카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홍삼입니다. 여기는 대구 앞산에 있는 대덕식당이라는 데인데요. 우리 또 라이브에서 보시는 시청자 형님 추천으로 온 식당이고요. 여기 선지 해장국을 판답니다. 대표 메뉴로. 선지 해장국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때도 막 저희 어머니랑 이제 포항의 죽도시장 갔다 오면서 육거리에서 막 한 그릇씩 먹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좋아했어요. 제가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고요. 좋아하는 메뉴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서 맛깔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시죠. 자, 일단은 선지국을 하나 먹어야 되는 부분이지. 전도 파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먹을게요. 여러분들 선지국밥 하나에 도토리묵 하나에 전 하나 먹을게요. 이모 주문 좀 할게요. 저 선지 국밥 한 그릇이랑요, 그리고 도토리묵 하나랑요, 그리고 해물파전이 제일 잘 나가나요? 저는 뭐가 제일 좀 괜찮나요, 이모? 저는 손님 취향이에요. 취향 차이에요? 근데 좀 많이 주로 잘 나가는 거는? 그건 손님 알아요. 제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 해물파전, 도토리묵, 해물파전, 선지국 세 개. 와, 이건데, 이거거든. 내가 좋아하는 선지국이네. 냄새만 맡아도 알아요. 와, 선지다. 두꺼지랑 와, 선지. 진하게 들어가 있고. 깍두기도, 야, 이거 직접 매일매일 이렇게 하시는 거네. 갓김치, 거기다가 이거, 마늘이랑 다대기, 그리고, 이게 6,000원이라고? 이렇게 많은데, 무기? 와. 그리고 해물파전. 이야. 와. 이게 21,000원이에요, 여러분들, 다 해서. 자, 이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마늘 다 넣고 다대기는 한 반만 넣을게요. 아, 이거 선지국 일단은 양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와, 이거 흐르는 거 봐. 건더기랑 먼저 먹고 먹어야겠다, 밥이랑. 네. 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손질을 이렇게 덩어리째로 먹었는데 느끼하거나 막 피비린내 나고 그런 게 없어. 깔끔한 맛이야. 정갈하네. 사진가 미슬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냥 도토리묵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약간 진짜 그건 것 같은데, 밀가루 많이 안 섞인 것 같은데. 많이 안 떼면서 참기름 맛이 싹 배어 있어가지고 고소한 맛이 나. 대박이다. 해물파전. 해물파전.
한생슬럼님 별풍선 2개 감사합니다. 아, 또 무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방송해봅시다. 진짜 맛있어. 해물파전 이거 맛없는 데 가면 기름 너무 많이 쳐가지고 느끼하고 막 기름 맛밖에 안 나거든. 근데 여기는 그 조절을 잘했다. 그리고 이런 데는 국밥이 맛있으려면 깍두기 맛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 깍두기인 것 같아요. 아니요, 대구 그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푸드파이터 데이 때문에 부산 왔다가 들러서 가는 거예요. 밥 말고 국밥은 또 말아 먹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 이 맛이거든. 두거지랑 펀지랑 적당히 섞어서. 무기, 이게 젓가락으로 찝었을 때 이렇게 바스러져야지. 이게 진짜 좋은 무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밀가루를 많이 넣으면 탱글탱글해서 젓가락으로 찝었을 때 부러지지가 않아. 이거 밀가루 빈도가 낮은, 그러니까 식당이니까 밀가루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근데 밀가루 빈도가 낮은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젓가락으로 찝으면 이렇게 부러져요. 이렇게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뭐 밥은 먹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아, 땀 손으로 닦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악천현입니다. 와, 근데 여기 진짜 삼드림 형님 계시나요? 아, 흥삼 드림 형님 계시나요? 여기 또 추천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먹었다. 내가 원래 짬뽕집 갈라 했거든. 근데 속이 풀린다, 이거 먹었다. 아, 진짜 맛있는데, 형님? 나갈 때 택배 되냐고 물어보라고.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네. 이제 숟가락으로 퍼먹겠다. 젓가락으로 아닌가. 아, 근데 진짜 고소하다.
소감 나오나 좀 나오나. 이번에 나오나. 한띠마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한끼만 형님, 더 100개 감사합니다. 먹고 왔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주니까 하니까 턱기 감사합니다. 티 맛이 안 나. 그리고 조금 맛없는데 좀 잘 못하는 데 가면 약간 피비린내가 나긴 하지. 근데 요 집은 깔끔해요. 옆은 뚫려 있는데 워낙 이게 넓고 주방이랑 같이 돼 있고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약간 덥긴 해요. 이거 6,000원이면 진짜 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님 마지막에 또 먹어줘야 돼. 하면 맛있어. 왜 이렇게 급하게 먹냐고요? 너무 배고팠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내가 잠깐 얘기하는데 제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먹방한지 이제 2년이 다 돼가잖아요. 지금 이렇게 진짜 굶고 와서 진짜 와 맛있다 이러면서 막 흡입하면서 몰아서 먹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와 진짜 맛있게 잘 먹는다 이렇게 해주셔. 너무 또 천천히 먹으면 제가 좀 맛이 없으니까 좀 천천히 먹나 본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에어컨 바로 야, 바로 옆에 있어. 원래 등잔 밑이 어둡고 에어컨 밑이 더운 법이에요. 무기 진짜 맛있어. 여기 산자락 구초읍에 있는 데거든요. 진짜 산에 가서 도토리 따서 만든 거 아이가? 그럴 리는 없겠죠. 묵은 다 먹었네. 묵은 묵 맛이 어떠냐면 약간 고추장, 고춧가루 이렇게 해서 약간 심심하이 양념이 이렇게 싹 돼 있는데 그 야채에 묻어있는 짭조름한 양념이 이렇게 같이 곁들여 먹었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풍미, 거기에다가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 뒷맛에 잡아주는 그 참기름의 그 고소한 맛. 이거는 이제 공중파식 맛 설명이고 맛있습니다.
인방스럽게 표현해 줄게요. 존맛. 아쉽겠네, 식사가요. 네. 아쉽겠네. 네. 빨리 드세요. 아, 예. 홍삼이 400달이 필요하냐고. 요즘 그래도 팀은 500명에서 1000명인데 뭘 또 오래간만에 너무 오래간만에 오신 거 아닙니까 형님? 저번 주에 혼자서 4000달이 1500달이 너무 오래간만에 오셨네. 마지막 남겨놨던 선지 하나. 와. 솔직히 제가 이제 일주일 전에 푸드파이터 하고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아 이거 뭐 당분간 좀 먹방 힘들겠네 했는데 역시 몸에 좋은 거 먹으니까 술술 잘 들어가네. 여러분들 야 이게 산 밑에 있는 데인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개울가 흐르는 막 그런 가든 느낌은 아니긴 한데 뭔가 이제 산 있는 데고 공기 맑고 뭔가 이게 좀 국이라는 게 원래 조금 하면 맛이 없어. 원래 잔치집에서 하는 그런 국이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마솥으로 이렇게 해서 국이 빠이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국이 진국이고 아 여기 뭐 옆에 서브 반찬들도 너무 맛있고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너무 식사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추천해주신 흥삼드림형님 너무 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대구 일정을 먹방 3개밖에 못 찍고 올라가서 너무 아쉽긴 한데 대구분들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조만간에 또 대구 와서 먹방할 수 있을 때 그때 또 대구에 맛있는 맛집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대구 일정을 마치고 이제 KTX 타고 서울 올라가서 서울 옥탑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뿅! 감사합니다.